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얼굴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이제 캐논에서 새로 나온 RF16mm 렌즈를 예약을 하고 내일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요. 사실 렌즈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렌즈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도 않게 모아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대충관한테 빌려줘서 제 수중에는 없지만 50mm 단렌즈랑 내일 살 16mm 단렌즈까지 합하면 총 렌즈가 5개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왔던 렌즈들을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하면서 렌즈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앞에 있는 247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구입하고 렌즈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렌즈는 바로 2470 렌즈입니다. 왜냐하면 이 렌즈 하나로 광각부터 표준 그리고 준망원까지 세 가지의 영역을 이 렌즈 하나로 다 누릴 수 있는 렌즈가 제가 봤을 땐 이 2470이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가볍게 사진을 찍으러 나갈 때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렌즈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2470 렌즈 하나만 마운트를 해서 가지고 나가는 편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좀 더 극적인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얻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24mm가 그렇게 광각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70mm가 그렇게 망원도 아니라서 말 그대로 이 게르라고 불리는 그런 니값이라는 그런 렌즈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하나의 렌즈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2470을 고를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렌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렌즈는 바로 이 70-200입니다. 딱 봐도 엄청 크고 엄청 무거워 보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70-200은 인물 사진을 찍고 싶은 분들에게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렌즈입니다. 망원 렌즈로 인물로 찍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특유의 느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망원 렌즈만의 특유의 배경 흐림과 그 배경 압축감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주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정말 크고 무겁고 한번 들고 나가려면 큰 마음을 먹고 나가야 할 만큼 부피를 차지하는 그런 렌즈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70-200을 여름에 들고 나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무게와 부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렌즈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있진 않지만 제가 한창 잘 썼었던 50mm 1.8 단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아마 가격적인 면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캐논 같은 경우에는 RF 마운트로도 50mm 1.8 렌즈가 나왔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와서 역시 50mm 1.8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50mm가 표준화 가격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서 촬영 난이도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f1.8이라는 낮은 조리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웃포커싱도 충분히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입문용으로 저렴하게 사서 정말 뽕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가성비 베스트 렌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50mm가 이런 테이블 하나를 두고 마주 앉아 있거나 가까이에 있는 그런 물체를 전체적으로 찍기에는 조금 화각이 좁은 편입니다. 사실 그점 말고는 이 50mm에 대한 화각은 정말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최근에 정말 제가 많이 쓰고 정말 제가 애용하는 렌즈 바로 이 35mm 렌즈입니다. 저도 처음에 50mm를 애용할 때는 뭔가 35mm로 가면은 애매하게 광각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표준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화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게다가 초점거리가 짧은 만큼 아웃포커싱도 조금 덜 될 테니까 뭔가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50mm보다 35mm를 더 추천합니다. 오히려 실생활에 더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화각이었습니다. 보통 가볍게 카메라를 들고 밖에 나가거나
뭐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카페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뭐 커피를 찍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50mm는 굉장히 꽉 차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35mm는 카페 렌즈라고 불리는 그 니값을 하더라고요. 딱 테이블 하나를 마주 두고 인물이 정말 예쁘게 나오는 그런 렌즈였습니다. 카메라 들고 나갈 때 이런 2470이나 뭐 70-200 이런 거 한번 들고 나가려면은 진짜 큰 마음 먹고 나가야 하는데 35mm는 정말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카메라에 렌즈를 마운트하고 막 목에 걸고 다녀도 전혀 부담이 안 될 만큼 정말 가벼운 렌즈예요. 전 요즘에 개인적으로 이 렌즈를 가장 좋아해요. 아무래도 렌즈의 각각의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뭔가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각 렌즈별로 어떤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 렌즈를 사면 좋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의 렌즈로 다양한 화각의 결과물을 얻고 싶다면 2470 다음으로 독특한 느낌의 그런 극적인 사진을 찍고 싶다면 70-200 평소에 데일리하게 가볍게 들고 나갈 수 있으면서 그 와중에 퀄리티까지 챙길 수 있는 35mm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6mm를 구매하고 와서 많이 써보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리뷰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